임수정 배우와의 연기 호흡은 뭐 더할 나위 없었다고 뭐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카메오로 잠깐 출연했을 때좀 아쉬웠거든요. 저는 그객 입장에서 빨리 찍고 빨리 빠지자,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이렇게 피해드리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좀 후다닥 연기를 하다 보니까, 근데 막상 연기할 때 임수정 배우와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, 언젠가는 다시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,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가 빨리 왔죠.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고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. 현장에서 느낀 임수정 배우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저는 뭐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대로 혹은 뭐그 앞뒤 상황대로 아 그러면 영호가 이 정도 감정이겠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하면, 옆에서 이제 임수정 배우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라고 이렇게 한두 번더 되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연기하면서 아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, 아, 이런 부분은 와 그러면은 감정선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, 그래서 참 좋은 파트너였고, 예, 참 훌륭한 배우다. 근데 뭐 훌륭한 배우인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. 그걸 직접 체험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이고 기쁩니다. 아, 그리고 달짝지근해와 30일이 잘 돼서 그 저희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, 이 질문은 좀 예, 다른 분께서 답을 하시는 걸로. 그럼 이어서 임수정 배우님께서